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맥아더는 한반도에서 핵폭탄을 쓰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3차 대전을 불사하고서라도 핵폭탄을 중국에 쓰려고 했다. 결국엔 핵폭탄 사용을 주장하다가 트루먼에게 해임당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극비 자료가 공개되며 우리가 아는 이런 것은 모두 사실과 정반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어디서도 다루지 않았던 팩트 그대로의 역사.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05년 9월 15일 당시 미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었던 헨리 하이드.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은 맥아더 장군의 동상 철거 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 맥아더 장군이 주도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장군의 동상을 굳이 철거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에게 동상을 양도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정중히 제안합니다. 이 당시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내세웠던 이유. 그것은 맥아더가 한반도에 핵폭탄을 쓰려 했던 전쟁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맥아더에 대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에 대해 그만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정말로 한반도에 핵을 쓰려고 했었을까? 그리고 중국 본토에까지 핵을 사용하여 3차 대전을 불사하려고 했던 전쟁광이었을까?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번 컨텐츠에서 이 사실을 팩트 그대로 다루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핵폭탄을 쓰자는 주장. 그 주장은 누가 처음 했을까? 그것은 맥아더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핵폭탄 사용 제안은 워싱턴 군부 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생각보다 무척 빠른 시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7월 초 미 스미스 특임대가 오산 전투에서 무참하게 패배한 직후 미군 지부 내에서는 북한에 핵폭탄을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어려운 전황 속에서 필사적으로 본국 정부의 병력을 요청했던 맥아더. 하지만 당시 미 육군부 작전 참모부장이었던 볼튼은 맥아더의 추가 병력 지원을 반대했습니다. 10개 내지 20개의 핵폭탄을 북한에 사용한다면 추가 병력을 투입할 것 없이 빠르게 전쟁이 끝날 것이다. 1950년 7월 30일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존슨도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현지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의 생각은 어땠을까?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미 육군부와 공군부의 문서 처리입니다. 다음은 당시 미 극동사령부가 보낸 전문 내용. 현재 기술적으로 사용 가능한 원자탄 폭발 방식은 공중폭발식 뿐이다. 이런 공중폭발식 핵무기는 평야가 드문 한반도에서는 그 효과가 매우 의문시된다. 한국의 지형은 거의 산악고 구름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위를 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사실을 거꾸로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즉 맥아더는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을 주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주장에 반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중공군 참전 이후 맥아더가 핵을 사용하자고 주장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나 핵 사용을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은 맥아더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미군 지부였습니다. 6.25 전쟁 발발 그리고 맥아더가 해임되었던 1951년 4월까지 미국 정부와
워싱턴의 미군 지부가 핵폭탄 사용을 심각하게 검토했던 순간 공식적으로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다. 1950년 7월 초 오산 전투에서 스미스 특임대가 북한군에게 패배한 직후, 두 번째는 1950년 11월 25일 중공군 2차 공세 이후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되고 나서였습니다. 마지막은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핵폭탄 투하를 고려했던 상황으로 맥아더 장군이 해임된 직후인 1951년 4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맥아더가 핵무기 사용을 주장했다는 것만 널리 알려졌던 것일까?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내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12월 20일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국군과 미군이 중공군 2차 공세로 인해 정신없이 38선 근처로 후퇴하고 있던 최악의 상황. 미 육군부 작전참모부장 월테는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깔고 비상계획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때 볼테는 맥아더에게 전문을 보내 자문을 구했습니다. 원수각하, 만일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어느 지역에 몇 발 정도가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볼테의 이 요청에 따라 맥아더는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맥아더는 21개의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소련 영토 15개 지역, 중국 영토 6개 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 투하할 핵무기는 총 26발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돼. 이 당시 서로 오고 갔던 문서를 통해 판단해보면 맥아더는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느라 26발의 핵폭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육군부 작전참모부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준 것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25 전쟁이 끝나고 몇몇 학자들이 핵폭탄 26발이 필요하다는 맥아더의 답변을 중국과의 전면전을 위해 핵사용을 적극 주장했다는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한국전쟁에서 핵폭탄 이슈만 나오면 맥아더가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다는 거짓이 널리 퍼지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맥아더가 해임된 후인 1951년 4월 말, 트루먼 대통령은 핵 장착이 가능한 B-29 폭격기를 태평양으로 증파하는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만일 한반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미군에게 공중 공격이 가해진다면 그 공격 국가에 대해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권한도 미 합참에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라면 미그 15는 만주에서 넘어와 미군을 공격했기에 즉각 핵으로 보복해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열받은 미국이 중공에 핵폭탄을 날리려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컨텐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맥아더 해임 후 그 후임자가 된 리치 웨이, 그는 핵폭탄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술 더 뜨는 리치 웨이, 저는 추가적으로 원자폭탄 38발을 더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히려 핵폭탄 사용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었던 것은 맥아더가 아니라 리치 웨이였던 셈이었습니다. 사실 맥아더는 핵폭탄보다 다른 것을 더 원했습니다. 중공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던 1950년 12월 30일, 맥아더는 미 합동참모본부에 네 가지의 보복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해안을 봉쇄한다. 두 번째, 만주에 대한 폭격을 통해 중국의 군수산업을 파괴한다. 세 번째, 대만에 있는 국부군을 전선에 투입시킨다. 네 번째, 중국 남부에 대한 대만의 상륙작전을 지원한다. 사실 맥아더는 핵무기 사용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합참에 요구한 네 가지 보복 조치엔 핵 이야기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핵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던 쪽은 미국 정부와 미군 지휘부였습니다. 그 증거가 전문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1951년 1월 23일, 이 시기는 미국 정부와 미군 지휘부 내에서 핵 사용 논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시점. 바로 이날 맥아더 장군이 콜린스 육군 참모 총장에게 보낸 서신 내용. 나는 핵무기가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전술적 목적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 결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추천하지는 않는다. 다만 혹시 모를 전술적 사용에 대비해 극동에 핵을 갖다 놓는 것은 추천한다. 구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극비 문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핵무기 사용을 주도했던 쪽은 미국 정부와 미군 지부였습니다. 오히려 현지 사령관이었던 메가다는 핵무기 사용에 신중하게 접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가다는 트루먼과 워싱턴의 군부가 주도하는 핵무기 사용 과정에서 검토만 해줬을 뿐 단 한 번도 핵무기 사용을 주도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메가다 장군의 후임자였던 매튜 리치웨이 장군의 발언을 알려드리며 이번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한국을 무척 통일시키고 싶어했다. 그래서 핵폭탄 사용 목적도 한국의 통일이 목표였다. 그런데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이 한국 문제에 손을 떼게 만들어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중국의 군사적 능력부터 파괴해야 했기에 그 군사적 능력을 파괴하는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검토했을 뿐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